하야의 한창입니다. 펫섭에서 본섭으로 오면서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넥슨 캐시로 메이플 포인트를 사면 10% 더 주는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2013년도에 출시됐던 네로 패키지가 재출시됐습니다. 가격은 9,500원. 더불어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의리 친구, 캐시템들도 추가됐습니다. 단품 코디라서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해요. 세 번째, 월드리프가 진행됩니다. 근데 스카니아, 루나, 리브트 빼고 다 월드리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시움, 크로아, 베라까지 또 오로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월드리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딱 일주일만 진행하고요.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원하는 월드로 빨리 이동하세요. 네 번째, 캐시 이동 이벤트가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조폐공사와 콜라보하는 메이플스토리 기념 메달의 모습입니다.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400만원대나 20만원대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동전 크기가 아니라 메달 크기라서 조금 크네요. 여섯 번째, PC방 접속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진행 기간은 6월 16일 금요일 내일 딱 되자마자 시작하고요. 8월 3일 목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평일 하루 최대 5시간, 주말 및 공휴일 하루 최대 10시간 누적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하루 접속 보상은 마일리지고요. 누적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PC방 보상은 누적 시간 120시간 보상까지 추가됐거든요. 30시간, 90시간에 있는 보상들은 다들 아시니까 60시간 보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누적 시간 60시간을 찍으면 주는 의자 코디 아이템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누적 시간 120시간을 찍으면 주는 도원경 장패드의 모습과 칭호의 옵션입니다. 장패드는 넥슨 아이디랑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본인 명의의 넥슨 아이디로 딱 1회만 지급합니다. 칭호는 추가 경험치도 주면서 보스 사냥 모두 좋은 여러가지 옵션들이 추가돼서 30일 동안 달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버닝 캐릭 강추요. 그리고 누적 시간 90시간을 찍으면 주는 의상 선택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상이 몇 개 더 추가됐습니다. 일곱 번째, EXP 얻는 미니게임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심이 깊은 쪽에 있는 몬스터들이 HP가 좀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레벨업 하면서 조금씩 미니게임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참여하셔서 미니게임 자체 레벨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메이플 M에 호영이 나올 예정인데 본 서버 메이플 스토리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 보상만 공개된 상황인데 이번에 메이플 M에서 나오는 호영을 170까지 육성하면 페어리 아트를 포함한 페어리 로이드 교환권을 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20억짜리거든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메이플 M 호영 육성하셔서 페어리 아트까지 받아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콜라보 날짜가 정확히 나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22기 스라벨 천공의 구원자가 출시됐습니다. 오늘부터 로얄 스타일을 뽑으실 수 있고요. 로얄 스타일에서 천공의 구원자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월드리프 하실 분들은 빨리 진행하세요.